만약 맞아 어필하스프 봐봐. 어필하스프는 철학자. 한 철학자는 once said 한때 말했어. 철학자는 once said 말했다. 뭐라고 말했니? The growth of knowledge 지식의 성장은 in the last 90 years는 지난 90년에 걸친 지식의 성장은 자 had been so great 너무너무 컸어. 주격 보여. 그러면 나머지 전체는 great를 수식하는 부사야. 그러니까 요것이 아무리 길어도 부사야. 맞아. great를 수식하는 so 된 문장으로서 great를 수식하는 부사야. great는 주격 보고 그러니까 그 성장은 너무너무 컸어. 얼마만큼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컸어. 왜냐하면 자 그것은 뭔데 revolutionized는 혁명하시겠으니까 our whole view of world는 우리의 세계관 세상을 보는 전체적인 모습을 완전히 바꿨대. 이래서 바꿔버렸기 때문에 a philosopher 철학자는 한, once said 한테 말했네 the growth of knowledge in the last 90 years는 지난 90년에 걸쳐서 지식의 성장은 had been so great 너무너무 컸어. We could not realize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없을 만큼 for 왜냐하면 it had revolutionized 그것은 혁신하시겠으니까 our whole view of the world 우리의 전체적인 세계관을 혁신하시겠으니까 이래 되니 전체적인 세계관을 뭐라고? 혁신하시겠기 때문에 He stopped 그는 멈췄어요. For instant는 잠시 동안 그는 잠시 동안 멈췄다. 그러나 supposing 상상했기 때문에 it to be one 그것이 뭔데? to be one 하나다 이 말이야. 저 지나가는 천둥 천둥 소나기 중에 하나다. 저 지나가는 천둥 소나기 중에 하나라고 상상했기 때문에 어떤 거? 종종 일어나. 어디서 일어나? 자, among the mountains는 산 사이에서 발생되는 지나가는 천둥 소나기 중에 하나라고 상상했기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갔다. 온이 계속해서. 그는 잠시 동안 멈췄어. 그러나 요 분사 구문이야. 상상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다. 뭐 저 지나가는 천둥 소나기 어떤 거 종종 발생돼 산 사이에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갔다. 왼통 계속해서 가다. 오케이? 113번 봤니? Each day 날마다 봐보세요. 날마다 These brave soldiers는 이 용감한 군인들은 ate 먹었어요. A little 약간 대어 small 조그만 supply 공급 음식 공급 중 약간씩만 먹었어요. 그리고 긍급의 역이 있어요. wondered 긍급의 역이다. 요거가 이렇게 연결돼 있어. What they should do 그들이 뭘 해야 될는지 if they did not 만약에 그들이 did not find help 도움을 받지 못하면 before 전에 rest of their food는 그들 음식의 마지막이 was gone 사라지다 떨어지다 이 말이야. 떨어지기 전에 도움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될 건가에 대해서 궁금해 여긴다. 이해 됐니? 그래서 날마다 용감한 군인들은 먹었어요. 어리를 조금씩 그들의 조그만 음식 공급 그리고 궁금해 여겼어요. What they should do 그들이 뭘 해야 되는지 만약에 그들이 did not find help 도움을 발견하지 못하면 before 전에 자 the last of their food는 그들의 음식의 마지막이 사라지기 전에 이해가 됐니? 자 그 다음 자 afternoon 오후는 오후가 grew late 점점 늦어지고 있어. 오후가 어떻게 된다고? 점점 늦어진다. I approached 나는 접근했어요. A small knit house는 조그만 산뜻한 집에 접근을 했어요. 어떤 집인데? Which I am sure. Which I am sure. 나는 확신해. 나는 뭐라고? 확신해. 삽입이야. 내가 확신하기에 주격 관계되면서야 must be 임에 틀림없다. 이 파슨이지는 목사가 사는 집이야. 파슨이지. 파슨이지. 자 그래서 파슨이지 목사관임에 틀림없다고 내가 확신하는 산뜻한 집에 접근했어요. It occurred to me then. then은 그때 나에게 떠올랐어요. occurred to 떠오르다. 데디아가 떠올랐어요. 도시에 낯선 사람들은 종종 apply to 신청한다. 그러지만 목사에게 포로 aid 도움을 신청한다. 바로 그것이 그때 나에게 떠올랐어요. 그래서 배가 고파서 목사 찾아가는 거야. 오후는 늦어지고 있었대. 그루 레이트 늦게 된다. 늦어지고 있었고 서서히 저물어간다 이 말이야. 나는 어프로치도 접근해서 조그만 산뜻한지 어떤지 내가 확신하기에 목사관임에 틀림없는지 그것은 그때 나에게 떠올랐어요. 그게 뭔데? 가주어진 줄. 도시에 낯선 사람들은 종종 신청해 목사에게 뭔데? 포 에이드는 뭔데? 도움을. 오케이? 오케이? 자 He often told his mother 그는 종종 그의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니?
He would make a lot of money. 그는 많은 돈을 벌 것이다. 어? 자, 많은 돈을 뭐라고? 벌 것이다. 그리고 나서 he would look after. 그리고 어머니를 돌볼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 어머니를 돌볼 것이다. 이해됐니? 어머니를 돌본다. 그리고 어머니는 would not have to slave. 뭐 할 필요가 없어. 슬레이브는 노예처럼 일하면서, 노예처럼 뭐라고? 일하면서, 노예처럼 일하고 또한 일을 하는데 손가락이 뼈가 되도록 이해가 됐지? 일을 하는데 손가락이 뭐가 되도록 일한다고? 본 빼가 되도록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자, 돈에부터 자, 이 날에부터 할 필요가 없다. 야, 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어머니에게 종종 말했대. 다시 해석할게. 자, 그는 종종 어머니에게 말했어. 그는 뭔데? 우드메이커라고 말하지. 많은 돈을 벌 거라고. 그리고 나서 데디아라고 말했어. 자, 그는 우드르게부터 돌볼 것이다. 그녀를, 어머니를. 그리고 자, 어머니는 우드나래부터 할 필요가 없을 텐데. 뭔데? 슬레이브, 노예처럼 일하고 워커핀 거 손가락을 가지고 일해 투더폰 빼가 되도록 더 이상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어머니에게 종종 말했다. 이해가 되니? 자, 오늘의 마지막. He rose. 그는 일어났어. When Ellen appeared. Ellen이 나타났을 때 일어났어. 그리고 물었어. 뭐라고? 뭐 그리고 말해서 원래 이런 말이야. How do you do? 처음 뵙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 이 말이야. How do you do? 처음 뵙겠습니다. 이것이 요속에 들어가면 의문사 주어 동사야. 의문사니까 how가 왔고 주어니까 she가 왔고 요 you가 you 자 상대방이니까 she야. she가 됐고 요건 과 현재는 과거로 나오는 거야. 뒤 happy 가면 봐요. 그래서 요것이 사실은 뭔데 처음 뵙겠습니다를 자 회화체가 아닌 본문장으로 넣었을 때 뜻이야. 이해되죠? 그래서 뭔데 how she did 그녀가 어떻게 지내는가 이 말은 처음 뵙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 이 말이야. 그리고 offered 그녀에게 a chair 의자를 제안했어요. 의자에 앉으실래 이렇게. she thought 그녀는 생각했어요. he 그는 자 had never looked better 더 멋지게 보여본 적이 없다. 그가 그때보다도 그때보다도 더 멋지게 보여본 적이 없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이 말은 뭔데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은 가장 멋져 보였다 이런 말이야. 이해됐지? 그 순간이 가장 멋져 보였다. 이해됐니? 아주 어려워. 그때보다도 더 멋져 보인 적은 없었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때 가장 멋졌어? 그때 가장 멋졌어? 어 멋졌어. 어 stranger 낯선 사람이 있었다라면 그 낯선 사람은 would certainly have taken him 그를 틀림없이 간주했을 텐데 가지고 하걸로야 그를 어떻게 born and bred gentleman은 진실한 신사 요것은 잘 태어나고 잘 길러진 신사 진실한 신사로 간주했을 텐데 이해됐죠? 자 그러면 다시 해석한다. 자 그는 일어났어. 앨런이 나타났을 때 그리고 said 말했어. How do you do? 처음 뵙겠습니다. Oh, asked how she did. 그러니까 이걸 처음 뵙겠습니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offered her chair. 그녀에게 의자를 제공했어요. 자, she thought. 그녀는 생각했네. 데디아라고. 그는 결코 그때보다도 더 잘 보여본 적이 없다. 그때 가장 멋졌다라고 생각했다. A stranger. 낯선 사람이 그게 혹시라도 있었다라면. Would certainly have taken it. 그를 간주했을 때. 내가 taken it 간주하대요. For a born and bred gentleman은 진실한 신사로 간주했을 텐데. 이거 됐니? 오케이 하는 오케이 오케이 어 자 맞니 헨리 포드는 있잖아 자 뉴 알았어요 뭘 알았니 자 데디아를 자 if he could make 그 만약에가 만들 수 있다면 오토모빌은 자동차를 만들 수 있다면 어떤 자동차냐 데디아 자 was so cheap 아주 값비싸 데디아만큼 everyone 모든 사람이 could afford to buy 그것을 살 수 있을 만큼 모든 사람이 그것을 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값비싸 그런 자동차를 만들 수 있다면 그래서 어떻게 돼? 자 그러니까 그렇게 값비싸 그리고 그렇게 서비스업 아주 뭔데 서비스적이다 이 말이야 아이, 든든해 서비스를 잘해줘 차가 뭔 만큼? 그 차가 날마다 달릴 수 있을 만큼 그 차가 날마다 달려 어떻게 달려? With little cost는 거의 비용 없이 repair 전 수리나 자 유지비 없이 달릴 수 있을 만큼 자 뭐야 그런 어떤 자동차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자동차를 만든다 첫 번째 보면 데디아의 자동차 데디아의 너무너무 값싼 자동차 그러면서 너무너무 서비스적이야 서비스를 주는 자동차 이런 자동차를 만들 수만 있다면 그것은 날마다 달릴 수 있어 날마다 그건 날마다 거의 비용 없이
거의 비용, 거의 비용 없이. 자, 수리나 유지 비용 없이 거의 달릴 수. 자, 수리나 유지 비용 없이 날마다 달릴 수 있을 만큼 다 요구에 걸려. 그런 자동차를 만들 수만 있다면 그것은 도와줄 텐데. 뭐 하는 걸 도와주니? 해결하는 거. Transportation problems는 수송 문제를 해결하는 걸 도와줄 텐데. 자, throughout the world는 전 세계에 걸쳐서. 이해가 됐니? 전 세계에 걸쳐서. 이해가 됐어? 전 세계에 걸쳐서 수송 문제를 푸는 걸 도와줄 텐데. 자, 그 다음. 한 번이 one day, 어느 날. 어느 날이야. As I was walking along the country road. 내가 시골길을 따라가는, 갈 때. 내가 시골길을 따라갈 때. I was stopped. 나는 멈췄네. 뭐여 해서. Seller는 선원에 의해서. Who asked me? 나에게 물어. 나에게 물은 선원이야. 나에게 어떻게 물었냐. How far was? 그것이 얼마나 먼가. 그것이 뭔데? Some distant place는 약간의 먼 장소까지. 그것이 얼마나 먼가. 나에게 물은 선원에 의해서 나는 멈췄다. He was carrying. 그는 운반하고 있었어요. A small bundle은 조그만 꾸러미를. 그리고 was walking. 걷고 있었어요. 자, 걷고 있었네. He told me. 그는 나에게 말했다. He told me. 그는 나에게 말했어. He told me. 그는 나에게 말했네. 그는 걷고 있다고. 뭐 할 때까지? He came to. 그가 뭔데? 도달할 때까지. Certain seaport는 어떤 항구에 도달할 때까지 걷고 있다라고. 예? 그는 나에게 말했다. He did not beg. 그는 간청하지 않았어요. 운반하겠다고 간청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accepted. 받아들였어요. Gladly enough는 충분히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What I gave him. 내가 그에게 준 것을 충분히 기쁘게 받아들였다. 내가 그에게 준 걸 충분히 기쁘게 받아들였대. One day, 어느 날. 내가 뭔데? 시골길을 따라 걷고 있을 때 나는 멈췄어요. 선원이 어디서? 어떤 선원? 나에게 물어. 그것이 얼마나 먼가? 먼 장소까지. He was carrying. 그는 운반하고 있었네. 조그만 꾸러미를. 그리고 was walking. 걷고 있었어요. He told me. 그는 나에게 말했네. 뭐 할 때까지? 내가 어떤 항구에 도달할 때까지. He did not beg. 그는 간청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accepted. 받아들였어요. 자, 충분히 기꺼이. What I gave him. 내가 그에게 준 것을 충분히 기쁘게 받아들였다. 한 보면. 자, he responded. 그는 반응했어요. With he was a student. 그는 학생이다. Who had lost his way. 길을 잃어버린 학생. In the mountains. 산에서 길을 잃어버린 학생이다. 산에서 길을 잃어버린 학생이야. 이렇게 반응했고. 그리고 he wished. 그는 원했어요. 그리고 he wished. 그는 원했어요. If possible. 가능하다면. If possible은 가능하다면. If possible. 가능하다면 뭔데? 음식과 숙박을 얻기를 원했어요. For the rice는 밤동안. 밤동안 음식과 숙박을 얻기를 원했다. 밤동안 음식과 숙박을 얻기를 원했어요. 자, 숙박을 얻기를 원했고. 예? 자, 숙박을 얻기를 원했고. 그리고 봐보세요. 또한 대디아라고 반응했네. 만약에 this, 이것이 could not be given, 주어질 수 없다면 he would feel very grateful. 그는 매우 고마워할 텐데. For information은 정보에 대해서. 에이? 어떤 정보냐? How to reach the nearest village는 가장 가까운 마을까지 어떻게 도달할까 하는 정보에 고마워할 거라고 그는 대답했다. 그는 대답했어요. 그는 학생이야. 어떤 학생? 산에서 길을 잃어버린 학생. 그리고 또 데디아라고. 그는 원해 가능하다면 음식과 숙박을 얻기를 그날 밤. 그리고 또한 데디아를 반응했어. 만약에 이것이 주어질 수만 있다면. 이것이 뭐라고? 자, 주어질 수 없다면. 음식과 숙박이 주어질 수 없다면 그는 뭐 없이 고마워해. 정보해. How to. 어떻게 도달할 건가. 가장 가까운 마을까지. 그러면 이 information하고 how들은 동격이야. information과 how들은 뭐다? 동격. 자, 다음 봤니? 자, 이 120번. The economic useful은 경제적인 유용성. Of a thing. 어떤 사물의 경제적인 유용성은. 어떤 사물의 경제적인 유용성은 depend 의존해요. Not merely 뿐만 아니라 but also. Not merely on its own nature는 자기 자신의 성격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성격뿐만 아니라 but on the number of people은 사람의 수에 의존해요. 사람의 수. Who can and will use it. 그것을 뭔데?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게 될,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게 될 사람의 수에 의존한다.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게 될 사람의 수에 의존한데 사용할 수 있고 다시. 자, 그러면 어떤 사물의 경제적인 유용성은 남멸이 뿐만 아니라 벗을 수는 뿐이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여기 보면 남멸이 A, 자, 법 B야. 나돈이 A, 법 B야. A 때문이 아니라 B 때문이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다시 해석하면 사물의 경제적 유용성, 예를 들어서 석유의 경제적 유용성은 뭔데, 석유 자체의 천성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에도 의존하지. 그것을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게 돼.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석유가 있어봐야 아무 사용이 안 됐지. 오늘날은 이걸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유용하지. 자, 이것이 경제성이다 이런 말이야. 이해가 됐니?